안녕하세요. 까지입니다. 오늘은 만화 성경책을 읽어줄게요. 어디 읽을 차례죠? 이거 아니고, 여기 아니고, 이거 아니요. 이거 해야 돼, 또 아니고.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요? 이거, 이거. 사마리아 여인 거고. 이거의 변동 아트 거고. 이거 있고. 이거 읽었고, 여기 하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고, 어디에요, 도대체? 내준네 열두 제자네요. 내준네 열두 제자. 발 사. 사람의 몸을 의미하고 계신 예수는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그대는 아버지의 방문에 묵어 있었다. 아버지여, 제가 올바른 제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난 뜨거운 열정, 하도 베드로. 제자들을 들어줘, 베드로. 전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자기 자세한 소개 앞에 뛰어 안드레. 나 야고보 예수님도 가까이 모든 열기 왕손 야곱 요한. 저는 사도에서 요한 야고보 동생입니다. 신약에서 요한 자 드릴 거 다 내가 써요. 빌립 안드레가 친구죠? 빌림, 안드레가 친구인 저 빌림 아시죠? 편하니까 이해하세요, 빌림. 저 다니엘은 남들의 목이 드듯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요. 주제가 세이나 단, 나다나에 밭에. 나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건중한 사도 성경 한 번도 입이 여 기도가 없으니 얼마나 가운 것도 마태, 도마, 전혀 도마, 제일 용감 제자입니다. 근데 앞에서 땅과 말에 잘 있게 하는 앞뒤는 존칭하죠. 위에 있는 야고보랑 헷갈리지 마세요. 전 알페오의 아들, 야고 위쪽은 시슬. 야고보. 야고보랑 위에 있는 야고보. 야고보랑 야보고랑 너무 이름이 꼬겄네요. 나 시몬 열심히 담으러 중국 돌림을 위해 초조하는 글은 근데 아니에요. 다데노. 제 이름은
다대오 것만 기억해 주세요. 가룟유다. 나의 가룟유다는 이 모임이 욕심만진 배신자의 욕심을 만든 배신자 따라하는 등등 나중에 예전에 팔아먹어요. 예수님은 열두 제자가 함께 산에 내려오셨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난 말씀들을 해보야 왔습니다. 전도도 온 봉사이요. 엔소에도 온 기린들은 자릅니다. 네, 읽어줄게요. 천국의 법, 산상순후. 성경은 가난한 자들 복이 있다니 천국을 좋은 겁니다. 에이트머니 아이고 어느 날 예수님은 삼위에서 그들이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향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은 산상순상으로 했었지요. 성령님이 거닫는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전이 것이요. 애통하는 저의 복이 있다니 저희를 위로받는 것이에요. 중간세랑 저희가 하나님의 복것입니다. 중간의 해랑에 위하여 밝은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으로 저희 것입니다. 천국심이란 마태복음 6장이죠. 복음과 복보란 천국심이란 바른 행의 태도란 6참에서 또 읽어보세요. 귀한 말씀이에요. 설교와 지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 반정부의 집에 지는 것과 같다. 반정부의 집은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홍수가 다른 부분이 무너져도 끄떡없습니다. 띵동댕 반정을 보고 무식하고 튼튼한 바위 말이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모래비에 지은 것과 같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홍수는 무너지고 무너집니다. 다 같이 와르르 와르르. 또 읽어줄게요. 두 가지 기적.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보니 가셨어요. 갈릴리 거부은 갈릴리 바다 베사다. 예수님의 성분을 줘요. 근데 갔다가는데 주여 이곳 백자인이 종이 죽어가고 있으니 살려주시오. 그 백자인은 연을 백장하고 백화에서도 틀립니다. 우리 민족의 사랑 본인의 우리 해장도 지어주는 등 하나님의 사랑이죠. 애기 있는 거대가 함께 백부장으로 가졌다 주면서요. 장도님만이 예수님 그 자리 스토 누구? 백부장의 친구이죠. 백부장은 못하게 받는 온 친구에서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백부장은 말을 전했어요. 친구야, 주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받기 막아 이 천한 내가 어떻게 감히 그 귀신에게 귀하신 돈을 내가 아예 보내니 좀 다르게 든든 오라.
가날 수종이 있단 말이야. 나는 저 앞에서 나와서 전조는 당국이 힘든데 자꾸 틀림없이 제발 바뀌다오. 그대는 말씀하신 앞에 해달라고 다오. 이었던 예수님. 그 바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마음만 만나보자. 못하여 주면 가서 전해라.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고. 네? 믿음대로 뭐가요? 백부장의 집으로 돌아간 친구들은 장으로 깜짝 놀라서 여보, 대대 내 종이 온전히 다 났대. 뭐 세상에 이런 이적이. 근데 그 예수님 나이는 상해 갔는데 아이고 웅성웅성 척척다고 가을에 있는 아들이 있었으니 유지하는 청년이었는데 얼마나 얼굴 무조지고 불쌍해라. 예진 가을가 가졌어요. 흐흐흐 우주바라. 예진은 그가 손이 되시면 말씀하세요. 청년아, 네가 너희를 일어나주라. 청년이라니 그게 누구는 하는 말씀이슈?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살아 일어났어요. 하고 왜 놀라? 위 좀 봐. 아, 아들이. 어머니. 이 꿈이 생시냐? 생시요. 우와. 하나님께 우리 도와주신 보내주신 거야. 우리 구세주 정말 대단한 지성시자시다. 우리는 이만큼만 읽을게요. 근데 여기 읽었잖아. 근데 여기인데. 아 여기 말고 12세신 보내시면 돼. 그래도 이거 읽었으니까 그거 잘 들었죠.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